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께서 저희와 함께 오늘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료들은 구체적인 건다 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지역 어디 뭐 대학을 갔다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이 학생 우리 학교 누구누구 출신 아셔가지고 실제 2020 올해 이제 성적 이 결과들인데 요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제가 일단 언급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제 내용인데 학생들의 좀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지금 내용들을 좀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미국 교육 과정은 밟아가지고 그러니까 US 커리큘럼이죠. SAT와 AP 해가지고 혹은 GPA 받아가지고 한국 대학 지나간 케이스인데 이 학생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내 의대를 갔습니다. 국내 의대를 갔고 한번 볼까요? 교내 활동에서는 교과 활동으로 4점 후반 받았습니다. 어떻게 4점 후반이 나오지? 되게 간단하죠. 이 학생 10학년 때부터 두 과목을 제외하고 올 AP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학생은 뭐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까지 AP가 거의 한 1년 동안 한 4개에서 최소 5개, 뭐 4개에서 5개 이상 계속 들었던 거예요. 비교과 활동은 뭐 했나 봤더니 봉사활동, 과학경진대회, 수학클럽 활동 등등을 해가지고 7개를 했습니다. 교내에서. 보통 이제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혹은 이제 미국 교과 과정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미국 대학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10개를 뭐또 적어내야 됩니다. 액티비티를. 그러면 그 중에서 교내를 한 7개를 채우게 돼요. 그래서 교내 활동을 보통 7개를 세팅을 미리 해두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죠. 교외 활동 같은 경우는 이 학생 한번 봤더니 SAT가 1500 후반이었어요. 그러면 토플 110 후반이었고 AP가 14개. 뭐그 중에 11개가 5점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우와, 어떻게 AP가 14개가 되지? 어머님들 깜짝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학생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교외 활동으로는 비교과 활동이 없어요. 뭐 다른 뭐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게 없이 교과 활동 위주로 좀 많이 해서 국내 의대 특례로 이제 지원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합격했습니다, 결국. IBDP로 해가지고 한국 대학 지나가는 애들은 어느 정도 될까? 이 학생은 조금 특이했어요. 봤더니 MIP 과정에서 이게 10학년이죠. C와 B가 좀 있었는데 그럼 세 과목이 돼요. 10학년 보통 이제 한국 대학으로 들어가면 10, 11, 12학년 성적이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학생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10학년 때 성적이 C와 B가 세 과목이 있으니까 대학 못 가. 이제 이럴 것 같았는데 이 학생 이제 반전이 디플로마를 딱 갔어요. 디플로마를 갔는데 11학년, 12학년 때올 A가 다 나오는 거죠. 다 777 나왔겠죠. 이제 7점 만점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교내 비교과에서는 토론 동아리 하나에다가 과학 동아리 세 개를 한 거예요. 한네개 정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교외 활동으로 이제 마지막 IB 파이널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IA까지 합쳐서 이제 44점이 나왔고 토플이 110 나왔고 해외 수학 경시대회를 나왔더니 3특 연대 공과 계열로 이제 합격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스펙을 하면은 이제 한국 대학을 어머님들이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시는데 적절하다. 이렇게 보통 이제 하고 또 다른 설명이나 이런 데 한번 보시거나 저희 블로그 포스팅 보면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비슷하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교과 체제로 해가지고 미국 대학 지나간 케이스는 봤더니 좀 비슷합니다. 교내 활동, 교과 활동 3.9, 그다음에 봉사 활동, 내셔널 아너 소사이어티 했고 문화 클럽 설립해가지고 SAT 1500 초반 받았네요. 교외 활동으로. 그다음 표준화 점수죠. 그다음 AP 11개 해가지고 5 과목이 5점이에요. 그럼 그 중에 4점도 있다라는 거죠. 11개 받았는데 생각보다 한 10개가 5점 나올 것 같은데 5 과목만 5점이 나왔죠. 이건 또 이제 각 학생 또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과 활동으로 비정부 기구도 뭐 설립을 해가지고 자기가 운영도 하고 했는데 뭐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이제 코넬 대학을 합격하는 성과를 얻게 되어졌고요. IBDP로 미국 대학 지나가기 한 학생은 뭐 GPA 3.8, 프리딕 40, 파이널이 나중에 이제 41이 나오는데 파이널 스코어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5월 이후에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프리딕 그냥 GPA로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에 관련 리더 활동 두 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 41에다가 SAT가 1500 중반 나왔습니다. 역시 교외 활동이 비교과 활동은 없어요. 미국 상위권 이랬더니 이제 상위권 탑20 대학 합격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비 교육 과정을 해가지고 미국이나 한국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경우, 자 영국이나 뭐 싱가포르 대학이나 다른 홍콩 대학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이두 개가 보통 메이저라 경우도 좀 많이들 문의하세요. 저희한테 다수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정도 마지막 스펙을 가져옵니다.